자,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이요. 짧게 1분만 하세요. 그러면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네, 1분만 하세요. 제가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때도 지적을 했고 법사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늘 이해 충돌이 저는 우려됐었습니다. 어제 대법원 감사를 하는데 박지원 의원님 지금 형사 피고인이잖아요. 또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피고인도 계세요. 이 중에. 그렇지만 제가 국정감사 첫날이어서 다시 지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박은정 의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셨어요? 이거는 명백한 이해 충돌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법무부하고 그런 소송 관계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당연히 이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이나 이성윤 의원님은 뭐 대놓고 본인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소송의 한 당사자 자, 곽기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서 제가 또 짧게 답변 드리면,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의사진행이 방해가 되거나 의사진행이 지연이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 하면 또 한쪽에서 발언권 달라고 그러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써 박은정 의원 손들고 장경태 의원 손들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또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또왜 곽기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주면서 나는 안 주냐?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기법을 선보인 겁니다. 자, 서로 발언하는 거 들으셨으니까 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 지금 오늘 의사진행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질의는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 만족이라는 게 없고,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면 정치에서요, 100대 0 게임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좀 양해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이 혹시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본인 질의 시간에 살짝 넣어서 하든가,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질의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박준태 의원님.